네,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여야는 위성방송과 또 유료방송사업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써 관련주들이 빛을 보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의견입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육성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J 헬로비전과 현대 HCN 등 MSO의 업계 합병 활성화 역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HCN은 포항방송의 계열사 편입으로 올해 방송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6% 이상 늘어나는 등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실적이 좀 예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SO 관련주들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투자 유망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람 대리 의견입니다. 스카이 라이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HD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가입자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일곱은 김수원 대리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감 커지면서 저평가 매력까지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은혜 대리는 현대 HCN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수급적인 긍정적인 면 좋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김윤진 과장은 CJ 헬로비전 역시나 선정을 했네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블록딜 오버행 이슈 역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분의 의견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O 관련주들 앞으로 뭐 빛을 볼 것인지 많이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S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CJ 헬로비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저 역시도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연초부터 디지털 TV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뭐 전환되는 가입자 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버행 이슈도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수급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히려 CJ 헬로비전보다 CJ 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 오쇼핑을 골랐는데요. CJ 오쇼핑은 이런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수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상파 방송들이 이제 재송출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을 조금 더 부과시킬 거에 대한 우려감도 일정 부분에 좀 있다라는 점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보유한 이제 자회사격인 이런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선의 이제 채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안정된 시청률이라든지 확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면은 CJ 헬로비전으로 인한 국내 영향력과 CJ 오쇼핑 자체적인 중국에서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CJ 오쇼핑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박진희 차장께서 CJ그룹주에 전반적으로 좀 좋게 의견을 여러 번 주셨었죠.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사실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7% 가깝게 상승을 했다가 손절가를 이탈하는 흐름도 보여줬는데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현재 거래소 시장도 계속적으로 종목별로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반등하기보다는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뱅가드를 비롯한 외국인들 매도 물량 집중되면서 거래소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마이크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일단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부품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시그네틱스나 STS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유효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좀 매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종가상으로 7,000원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어차피 6,930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의 이탈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서 그 가격이 만약에 이탈된다라면은 뭐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손절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7,000원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향후에 7,200원을 다시 재회복하면서 거래가 실리는 시점을 다시 재반등과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의 전환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7% 수익률 가능한 주간 공략주 소개받을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메모리 쪽 팹리스 그런 업체 여기서 하나 골랐는데요.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나페스 하면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TV에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 같은 그런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울트라 하이비전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고화질 TV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에서 OLED TV를 먼저 출시했듯이 삼성도 올해 TV 쪽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TV 쪽 시장, 디스플레이 쪽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강화되는 경쟁이 물론 계속 과열될 수 있겠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뭐 삼성에서의 출시 물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고화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 특히 이제 아나페스 같은 경우 최근에 장기적인 이평선 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원 정도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꾸준히 저점에서 13,500원 정도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이 14,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되 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탈되더라도 크게 1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 매수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매출이 삼성전자랑 연결 되어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신다라면은 현재 14,700원인데요. 단기적으로 15,000원만 좀 강하게 돌파된다라면은 한 16,000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간 공략주 아나페스 골라주셨습니다. 객장 여자는 박진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